아하. 저 마이크를 좀 찾아. 아, 네네. 어색해요? 어,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많이 저희가 시즌 2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아, 너무 꽉끔요 이제. 시즌 9 시작을 주연 투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 9 시작을 주연 투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We are our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트라리 히어로즈입니다. 눈 때문에 더 이상해 보여. 야, 운동! 출동! 주연 투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슈! 축하해. 이렇게 마지막에 부담을 저에게 안겨드리네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오프닝을 한번 혼자 좀 아까울 때 하던 거.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안 보여서 많이 서운하셨죠.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락더월드 시즌 2로 돌아온 오늘의 가이드 이지현입니다. 락더 월드 월드. 네. 주현 씨가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놀이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주현 투어로 갈 곳을 좀 여러 개 생각을 해봤었는데 바다도 한번 가볼까 했더니 바다도 한번 가봤었고 산은 제가 힘들어서 싫고 계곡도 좋은데 아직은 추워서 싫고 그래서 결정한 곳이 하나 있어요. 네버랜드를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주연 투어잖아요, 이름이. 주연 투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를 싹 다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다 작성을 했는데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1회 주연 투어 버킷리스트 가이드 이주연. 1번 각자 어울리는 머리띠를 사서 쓰고 다니기. 내가 정해주는 걸로. 어떠십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짜도 아무리 봐도 너무 잘 짠 것 같아. 이보다 잘 짤 순 없어. 멤버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날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놀이공원 가는 날 만나요. 안녕. 놀이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놀이공원은 또 그냥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제 소원권인데. 그래서 살짝 그 왕게임을 빙자한 투어 가이드를 한번 제가 맡게 될 것 같아요. 가이드가 아니고 왕이군요. 네, 왕입니다. 네. 오늘 주연 투어를 할 동안 주연 투어에 제가 퀴즈를 좀 갈 건데. 오. 맛보기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팬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일락반 컨텐츠가 있는데 혹시 네네. 가세요? 네네, 기억합니다. 거기서 주연 어린이가 맡았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 오늘은 이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뽑았다, 컨텐츠! 저는 크리에이터였죠. 유튜버. 유튜버. 아, 둘러본다니까요. 계속 이 추억에 젖으면서. 그러면 멤버들을 모아올 건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 제한 시간 5분을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저희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그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막 이렇게 하듯이. 아, 근데 댄스 실을 갈 것 같진 않은데 애들이. 지금 약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지만 저희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녁 10시 반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아니구나. 어, 죄송합니다. 두 명 잡았다, 일로 와. 두 명 잡았다, 일로 와. 나와, 빨리 나와. 근데 빨리 나와. 돈이 달려있다고, 20만 원이. 빨리 와, 빨리 와.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쇼리 검사가 몇 개야? 빨리 나와. 그럼 이거 꺼? 주연아 이거 꺼? 어? 어? 아니 그 키고 하도 돼. 지금 이런 상황이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찍어야 돼? 없어 다. 이제 다 갔어. 위로 올라갔어. 자, 위로 올라갔어? 어. 네, 형준이는 연실 있어? 아니 없어. 5번 방에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디 간지 몰라요. 5분 제한 시간이야. 5분 제한 시간. 아 진짜로? 어 5분 제한 시간 안에 20만 원 얻을 수 있는데 찾으면 진짜? 거기서 1분이 넘어갈 때마다 만 원씩 차감이야. 너 그럼 빨리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그걸 막 왜 이걸 우리 야, 합쳐서 말하는 천천히 거야? 천천히 엘리베이터 탈 시간이 우리 없어. 비용이야 우리 비용. 아, 합쳐서 20만 원. 아니 주연아. 야 엘리베이터 탈 시간이 어딨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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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녕하세요. 어 두 명 잡았어. 안녕하세요. 어 두 명 잡았어. 너는 왜 여기 숨어 있어? 왜? 지금 빨리 일단 나와. 음료수 가지고 나와. 왜? 가면서 설명해 줄게. 지금 형준이 잡아야 돼, 형준이. 빨리. 형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지금 저 혼자라 가지고 뭘 언제까지 이걸 찍어야 되는지. 지금 밖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오늘 여행 비용 20만 원 있는데 그 20만 원을 5분 안에 애들을 다 찾아야지 받을 수 있어. 왜 거기 있어 걔는 또? 아니 형준! 아니야 여기 없어. 아까 여기 왔어. 형준 아니야. 여기야. 아 맞아. 저 노래나 좀 틀까요? 너무 심심하니까. 해봐. 진짜. 형준아? 형준아? 형준이다! 너 일단 전화! 빨리 어디가 이건데? 카메라 설명해 줄게. 카메라 설명해 줄게. 어디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꺼도 되는 거야? 짜자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락도! 락도! 와! 안녕하세요! 성공하셨는데. 짜자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현 씨가 30초 정도를 남기고 성공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투어비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내 공이 컸다. 전하. 이거는 내 배에 잘 들어갈게. 네, 전화. 저 간신이야, 저거. 너 이러고 있어, 너. 어, 그래야겠다. 전화. 주연 투어로 오늘을 시작할 건데 오늘은 나고도 락이다. 나고요? 나고가 있어요, 놀이공원에? 네, 브랜드에서 나고가 어떻게 생기네? 입국컷. 나고라는 개념이 남는다는 거잖아. 그치.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지금 남으면 불량 끝이에요? 안 돼!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 준비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말로만 이 락더월드를 사랑했다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시험할 게 없잖아. 설마 시험 봅니까?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전이에요. 넌 안 맞추는 거지? 나는 이미 아까 하나 맞췄어. 왜?
나도 나고 달 뻔했는데 맞춰가지고 가이드 나고. 나는 다행히 갈 수 있게 됐어. 문제를 내시기 전에 네. 오늘 가이드 착장을. 오, 와우. 아 정말. 와. 귀엽다. 나 쟤랑 같이 못 다니겠어. 이거 같이 못 다닐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주연 투어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내려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네. 우리 가이드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아주실래요? 뭐야? 퀴즈 1. 빠밤. 어, 좋았어. 락 컴퍼니 때 얘기예요. 예예예. 포스터와 그 구독자. 정답. 아 형 주현이가 준다니까요. 승리한 팀의 그걸 고르시오. 뭘 고르라고. 그걸 고르시오. 뭘 골라. 멤버 승리한 팀이 뭘 했는지. 굉장히 철학적인데.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요. 홍대팀, 연대팀 이런 거? 어, 그쵸. 그걸 정하라고. 네, 그거요. 근데 누가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고를 건데 이거 자신 있다. 저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정수영이 한번 대답해봅시다. 아, 이건 너무 쉽지. 아, 화살표 형이었어. 정답! 홍대팀. 형이 어디 갔지? 맞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에버랜드 갈 수 있겠네요. 에버랜드는 가야죠. 우와! 이상하게 몰랐어. 우와! 어려운 거야? 이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맞추면 플러스 있어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가가지고 회오리 감자 하나 사드릴게요. 오. 추러스 안 되나요? 추러스도 사드릴게요. 오.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어려워요. 오케이. 이거는 그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퀴즈 2. 공포 특집 때 네. 관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아, 그쵸. 본인 관상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세요, 다들? 네, 대충? 잘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렇다면 오드에게 돈이 되는 색이 있다고 했는데 아, 내 문제야? 그 색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근데 제가 지목하는 사람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 내가 아니어도 돼, 주연아. 맞아요. 오드가 아니어도 돼요. 감이 가는 게 있으세요, 좀? 감이요? 아니, 나 기억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가은 씨가 대답해 주시죠.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솔직히 너무 가혹하다. 장본인이 가시죠. 나한테는 안 가혹한 거야? 아니, 대신 네가 기억 못했다고 자책할 순 있겠지. 남 탓은 안 하잖아. 에버랜드 가야지. 에버랜드 가자. 야. 나 오늘 에버랜드 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제일 기대한 사람이야. 제일 일찍 일어났는데.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너한테 맞는 색이 뭐가 있다고 했었어? 일단 안 어울리는 색깔은 난 기억해. 그 당시 너 머리색이 안 어울린다고 했었어. 그 갈색이. 갈색이 너한테 기운이 안 좋다 했었어. 그거 형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 똥색이라 했잖아요. 아, 맞아. 건일님요? 네. 빨간색하고 그 똥색만 안 하면 돼. 빨간 바지 입고 있네. 형이 막 빨간색 바지 입고 있었는데. 어, 빨간색도 안 돼. 아 근데 나는 파란색이 좋다고 했었어. 내가 힌트를 줄게. 근데 확실하진 않아. 아니, 파란색 아니면 금색이거든. 나도 파란색이 왜 기억이 나지? 오승민 씨. 네. 네네. 자기한테 요 블루라는 색깔이 돈이다. 블루요? 오케이. 아. 둘 다 아니면 힌트를 좀 주세요. 지석이가 힌트를 다 줬어요. 이제 여기서 50%로 찍으시면 됩니다. 오, 야, 진짜 다 줬다 이건. 금색과 파란색. 오늘 청 입었으니까 파란색 해보자. 머리가 금색이잖아. 그러게, 머리는 금색이네. 머리를 미느냐, 옷을 벗느냐. 머리는 밀어도 밖에 나갈 수 있어. 시간이. 오늘 청 입었으니까 파란색 해보자. 머리는 밀어도 밖에 나갈 수 있어. 금색! 금색! 아니야. 아, 잘 가라. 안녕. 고생했습니다.
야,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음 촬영 때 뵙겠습니다. 어떡하냐. 잘 가라. 안녕. 안타깝지만 오드 씨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뒤에 앉아 있어. 오드가 굉장히 잘 살려주었던 그런 단어거든요. 또라이어티. 한번 해주세요, 오드 씨. 또라이어티. 락지바 레이스의 우승 상품이 아 무엇이었을까요? 핫도그랑 아이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라일락 반 때 기억나십니까? 아이, 많이 봤죠. 준환이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죠? 네. 아, 이거 알아. 설마 이름? 토끼 인형의 이름은 아~ 무엇인가요? 토끼 인형의 이름은 아~ 무엇인가요? 아~ 아~ 너 뭐, 그거 아니야? 건일이 형 이제 못 간다. 과연 그는? 형 저랑 합주 연습 합시다. 정말? 나 이거 알거든?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이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정답은 두 개입니다, 놀랍게도. 두 개입니다, 놀랍게도. 맞아, 맞아, 내가 잘못만 해서. 두 개입니다. 맞아, 맞아, 내가 잘못만 해서 중간에 바뀌었어, 애가. 야, 이거는 가지 말라는 거잖아. 정답이 여기 보기가 오지선다 중에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 있어요, 보기가? 네. 아. 우와. 우와. 1번 무말랭이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니 누가 무말랭이라고. 1번 붕붕이. 아. 아. 2번 뿡뿡이. 야 이거 너무 헷갈린다. 3번 부릉이. 3번이네. 부릉이. 4번 붕방이. 네. 5번 빵뿡이. 아, 이거 두 개 고르면 된 거예요? 네. 정답. 할로. 정답. 4번 5번. 오 맞아요. 얘 이름이 뭐야? 유튜브에서 배웠어. 빵꿍. 공방이 저랬을 때부터. 공방이 물 마실래? 어떻게? 잠깐 이러면은 저 뭐 할까요? 놀랍게도 저희에게 나오자가 생겼습니다. 전 나오자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생겼네요. 저 뭐 카메라맨이라도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 오늘 짐꾼? 오늘 짐꾼? 만약에 벌칙이 있으면은 저희 흑기사? 그때 흑기사 멤버로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럼 내가 다 하는 거잖아. 전 찬성합니다. 아 찬성합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근데 저도 너무 찬성하는 바인데 네. 그래도 전하 저 충신에게 조금만 더 이게 합의를 네 완화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건일이 형 거 빼고 세 명 것만? 건일이 형 거 빼고 세 명 것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하! 제가 바로 그 말한 겁니다! 아니, 그 아니, 형 웃으면 돼요. 혹시 예비 문제 한 번 더 있을까요? 아! 이거는 오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기억 못하면 금붕어예요. 금붕어한테 사과하세요. 아, 금붕어님 죄송합니다. 강호 씨 저한테 사과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저희 나비효과 MT 때 기억나세요? 예. 막 장 보면서 막 그 포켓몬 막 그 끼부실도 막 이렇게 제가 구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예. 네, 네, 다행히도 그건 아니에요. 저 방금 신발 신고 그냥 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섭다. 네.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예. 권일 형이 펩시콜라 제로를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 양갱 사줬죠. 그때 양갱 사줬죠. 그렇지. 뭐야? 어? 답이?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펩시콜라 대신에 사온 건일이 형의 음식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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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지? 어, 오늘 날이 아닌가 봐. 내 입이 황정이네. 아, 여러분, 저 오늘 에버랜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일이 형한테 사줬던 음식은 양갱입니다. 양갱입니다. 앉으세요.
복귀하십시오. 자, 그 양갱의 칼로리는? 건희 형 나가 있어. 건희 형 나가 있어. 건희 형은 나가 있어. 돌아야지. 저희 그러면은 출발해 볼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이드가 혼자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가이즈 보 아. Hey guys. Guys. Hey guys. Hey guys. I need to 보조자. 가이드 보조를 한번 자원하겠다. 어떤 혜택이 있죠? 왜 자원하는 거야? 혜택은 뭐고? 네. 혜택이요? 네, 4대 보험 되나요? 4대 보험 안 되는데 4대 간식은 됩니다. 전 4대 간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원래 충신들이 들으셨군요. 참된 충신들이군요. 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 그렇다면은 일단 제가 새 생명을 심어준 오드 씨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다 한번 잡아주시죠. 아, 예, 예. 오, 이거를 다 한번 잡아주시죠. 아, 예, 예, 예. 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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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아, 살았다.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진짜 짐꾼이네요. 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마네킹 아니야 이 정도는? 네. 아니, 진짜 짐꾼이네요. 한번 저희 출발해 볼까요? 네. 다들 일어나 주시죠. 오랜만에 몸 좀 풀어 볼까? 원 한번 풀어주시고 오랜만에 텔레포트잖아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 건일이 형의 나비 효과 기억나시죠? 혼자 사라진. 형님 어떻게 잠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냥 그렇게 했죠. 아니 뭘 그렇게. 형님 시즌 2인데 화이팅 넘치게 가야죠. 낙도월드인데. 여러분 저 이제 26입니다. 제가 가볼까요? 락도 우와!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 막 4명 막 실례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라지는 굉장히 겸손해지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안정감, 승차감이 좋네요. 이런 티켓을 이런 덕분에 왔네요. 나 왜 의심되지? 에버랜드 아닌 거 아니야? 설마. 오, 정말. 아니 근데 에버랜드는 맞지 않을까? 내가 놀이공원을 했다는 건 듣긴 했어 예전부터. 경주월드 아니면 에버랜드가 더 했었으니까 그것까지 빌드업이 했을 수는 없어. 놀이공원. 우리 왜 처음부터 의심부터 시작하냐고. 락 더 월드 시즌 2 주연 투어.